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감리교 원행원 수요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정작 이렇게 하나가 되는 집회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원앤원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십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도회 집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이 지중해에서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난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거기서는 어디 내가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저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풍랑이 더 심하게 불면 그 이제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포심도 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두려움, 저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좌절하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과 이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바울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서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 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인생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이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되면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지요. 더군다나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에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배를 너무나도 오래 많이 탔던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해에 있어서도 전문가라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들이 안전할 것이니 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울의 말보다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의 지혜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그 밖에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바울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무슨 풍랑이냐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자신들의 그 결정이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좋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의견을 제시한 사도 바울,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분 좋음은 잠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닥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세상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택을 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의 선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롯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나다가 롯의 목자들도 부유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부유하게 되니까 이 서로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으니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먼저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 것이니 네가 좋은 곳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롯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그 땅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땅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좋은 땅을 택하고 내가 척박한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의 선택이 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너희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명령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무리 그 조서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 왕의 조소가 이미 반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러면 죽는데 저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고난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몰아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풍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돌풍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지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말씀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어요. 광풍 유라굴로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유라굴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그 잘나가는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잘나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박학다식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뇌수술, 뇌에 작은 수술을 하는데 뭐 너무 간단하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나왔는데 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그 똑똑하시던 분의 지능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부인의 손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늘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 엄마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 똑똑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하다고 해서 나의 그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그 힘이 있다고 해서 나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 왕도 시편 127편에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통찰을 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좋은 집을 지어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애를 써봐야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지켜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나의 지킴의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광풍 유라굴로가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게 되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의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길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닫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해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외치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길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 그러나 그 문제를 해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홍해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보이는 홍해 안에 답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우리는 따랐더니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 벌기 위해서 살아요. 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때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모았던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될 그런 날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진보다리입니다. 자기의 진보다리를 잘 가지고 다녀야죠. 한 번은 성도님들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만 비행기를 탔는데 한 분의 짐이 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 짐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그 여행 내내 내 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버스를 타도 내 짐이 그대로 제대로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보따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그 배 안에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었지만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 가서,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 세계의 중심지에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탔던 수많은 상인들도 있었겠죠. 그 상인들의 짐보따리 안에는 금은보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중품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되는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풍랑이 심하게 부니까 그 소중한 짐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배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배의 기구들이 있어야 배가 운항이 될 터인데 그 기구들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 인간의 노력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짐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세상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외쳐야 될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크리스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276명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아까웠을까? 내가 이거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 어떤 노력과 그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짐보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한 공동체다. 그런 연대의식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부터 경쟁관계로 여겨왔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멋스러운 그런 단어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이 속마음을 우리는 이 바다 속에 던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버려야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일상광림교회에 부임하게 된 게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기획 목사를 딱 만 10년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보게 되는데 저를 오라고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어디 그저 작은 교회를 봐도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저런 교회를 안 주세요?
뭐 가다가 또좀 이쁜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저 정도 주시면 정말 제가 뭐 더 감사할 게 없겠습니다. 나한테도 저런 교회 주세요. 삼각교회를 봐도요, 아, 저런 교회라도 있으면 내가 목회를 할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니기만 했어요. 어디 이력서라도 냈어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그러니 불러주는 분들도 없었겠지만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꼭 교회가 있어야 목회를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꿈이 커지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서울시의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담임 목사다,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가 없어도 서울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서울시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거를 두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저 길거리에서 또는 지하철 내려가는 곳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다제 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나쳤던 분들이었지만 내가 서울시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다내 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거리에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을 봐도 그분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위로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저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로구나. 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들을 축복하며 지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하게 느낀 것은,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시기심도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울시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교회, 잘하는 교회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지역을 저렇게 잘 맡아서 저렇게 수고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또 지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멋스럽게 잘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 저런 든든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에게는 저런 걸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집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 우리 이 한국의 교회는 어느 교회 할것 없이 다 소중한 교회들이로구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군대로 불러 모으신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는 1소대로 부름받고 어느 교회는 2소대로 부름받고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적은 옆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뭔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대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1소대가 무너지는 것을 2소대에서 좋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운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내놓은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집회 이후에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심의 마음들을 다 버리게 될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존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온앤온 이 집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됨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감리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앤원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산다는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 잘 정리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감리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각성하며 깨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로 서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 그런 거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과감히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집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짐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침몰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정적인 아버지 장애물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자존심,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밝은 냄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정금처럼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회,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감하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서로 이 시간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정금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이겨나갈 때들 나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모든 방법들, 모든 가치관들 과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과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그 수많은 속에서 하는 저희들 나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번만을 높이고 그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랑한 자들 나한테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 경쟁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또 분파주의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공교회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직한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너무나 분열이 많았습니다. 우리 속에 내편내편이 많았습니다. 우리 속에 힘겨루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너도 아버지 누가 그냥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전체의회 아버지 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분명한 사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함께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 혼자 우리도 수입받는 죄들 위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른 세방 세계 곳곳마다 진거나 하나님의 상품 온전히 수입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허락하셨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문파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섞이면서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남대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평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개의 성이 완전히 맹들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시고 굳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역적으로 재건하는 역사를 우리가 더 허락하고 은혜로 얻지 마시고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열방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 때의 리더십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선장과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주변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나가는 그런 지혜와 힘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민족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편만이 정말 확대되어서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여 나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길 당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삼가에서 위축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전해주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변에 쓰러져 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남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남대한 믿음 속에 아버지의 어려움을 승리하면서 따라오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번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 세게
인도하여 주셨으며 주여 주여 너희들에게 정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잠을 엎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잠을 엎치을 우리 하나님의 몸을 위탁시키는 축복의 성령자 삶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오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주의 역으로 하나님으로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신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이때 믿어주를 갖게 하시고 다음 성도들이 이때 정말 믿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의를 갖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위기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교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 나라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누면서 편가르기 하고 서로 힘을 겨누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누가 서로 크냐고 키재기를 하면서 아버지 우리 속에 분열되고 갈라졌던 거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편만이 이 땅 전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게 할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